가림 치료의 원칙이라든가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림 치료는 약시를 치료한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두 눈의 정상 시력은 양안이 1.0이 나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 눈의 시력이 1.0이 나오질 않고 0.8 미만으로 될때 우리가 약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한쪽 눈만 그럴 때도 있고 양쪽 눈이 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경을 착용해도 시력이 1.0이 나오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경을 끼우고 그 좋은 눈, 시력이 잘 나오는 눈을 가림으로 해서 시력이 나쁜 눈의 시력 자꾸 씀으로 해서 0.9, 1.0의 시력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이고요. 약시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는 4시간 이상, 5시간, 어떤 경우는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눈을. 간헐성 뇌사시의 경우는 보통 3시간 정도 그 이하로 가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1900년도 초말 이런 때는 가림 치료로 사실을 수술 없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아니면 하루 종일 번갈아 가면서 양쪽 눈을 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가 완치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수술을 돌아섰는데 1990년대, 1989년대에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 한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을 하니 간헐 뇌사시의 각도도 줄어들고 그래서 좋더라.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하니까 4시간, 6시간도 학동기라든가 어린아이들한테 한눈을 가리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냈던 거는 3시간 미만으로 해도 얼마나 그 효과가 날까. 그거를 이제 제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3시간을 해도, 2, 3시간 가려도 효과가 완치되기는 힘들지만 많은 도움을 주더라 해서 요즘은 이제 2, 3시간씩 많이들 가리고 있습니다. 너무 가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1시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1시간보다는 3시간이, 2시간, 3시간이 효과가 좋기는 하죠. 뇌사시라든가 뇌사시가 있지 않는 눈, 똑바로 돼 있는 눈을 가림으로 해서 시 감각을 올리게 하는, 좋게 호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쪽 시 감각이 올라가면 양쪽 눈에 서로 똑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뇌사시면 눈이 융합, 그게 융합인데 똑바로 하는 융합력. 그래서 융합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시 각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으면서 또 횟수가, 빈도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약시가 조금 있는 아이들은 그것만 해도 좀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로 사시각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사시의 치료 원칙이라든가 그 가림 치료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알고 나면 어머니들이 이제 어디 전문가 선생님들한테서 이건 왜 하나요? 하는 질문을 좀덜 하게 되실 거예요.